체육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1반 반 대표 후보로 는 스포츠과학부의 태권도 전공 겨루기단 들어있는 김건웅이라고 합니다. 제가 만약 A반 대표가 된다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3학번 배종석입니다.
B반 책임지고 열심히 이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23학번 윤가현입니다.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23학번 백석대 스포츠과학과 들어온 정재유라고 합니다. 일단 B조의 조작... B반의 조작... B반의 네, 대표가 된다면 일단은 최대한 친해질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어색함이 없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스포츠과학부 태권도 전공 하고은, 이성학반 하고은입니다. 제가 그 반 대표가 되는데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일 오늘 집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니까 꼭 봐요. 돌지 말고.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에 자기의 이제 전문 분야를 찾아가서 자신의 취업을 준비하게 돼서 조금 더 흥미롭고 진지하게 앞으로 인생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는 게 좀 로망인 것 같습니다. MT를 제일 가보고 싶습니다. 무슨이야? 스포츠 건강관리. 안녕하십니까. 23학번 스포츠과학부 과대표 안준혁입니다. 확실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안 오신 같은 동기 학우분들이 좀 아쉬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유익한 정보들 많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과대표를 한 만큼 학교 생활에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대표도 했으니까 과탑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스포츠과학부 태권도 전공 김건웅이라고 합니다. 오늘 우리 선배님들께서 진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가지 유익한 영상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유용했습니다.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. 아, 처음에 수강신청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앞에서 선배님이랑 그 조교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 쉬었어요. 너무 재밌었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. 생각보다 많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되게 좋은 꿀팁들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화이팅!